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친날입니다. 사진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수평과 수직을 설명해 드리면서 화면에 격자라는 것을 띄워서 그 선의 기준에 맞춰서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찍으면 상당히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기초로 그 배운 것을 토대로 오늘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도 많이 폈고 우측에 개나리도 엄청나게 많이 폈고 이제 살살 꽃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수평과 수직을 염두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가자. 봄바람 휘날리며 여기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평에 유의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실수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사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일단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넓게 한번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은 가까이 찍게 되면은 가까이 가서 만약에 이런 풍경을 찍는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멋있다고 생각되는 그 장면에서 급하게 셔터를 누른다고 가정하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와 예쁘다 하고 이렇게 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풍경을 찍을 때 최대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격자의 기준에 맞춰서 수평에 맞춰서 이렇게 찍고 하늘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으면 하늘을 좀 더 많이 찍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시는 그 운동장에서는 수평선을 맞추고 우측에 있는 나무를 기준으로 해선 수직선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맞추게 되면 이렇게 수평과 수직에 맞춰서 이렇게 찍게 되고요. 하늘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면 역시나 하늘을 더 많이 이번에는 넓은 풍경이 아니라 사물을 기준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사진을 찍으려고 찾아보다가 사물을 저는 이 수도꼭지를 한번 찍어보려고 근처에 왔습니다. 만약에 찍는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찍게 되겠죠. 이렇게 찍으면 수평이나 수직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뒤에 보이는 배경과 배경으로 수평을 맞춰주고 이 수도꼭지 자체로 수직을 맞춰서 사진을 한번 찍는 겁니다. 이렇게 수평과 수직에 유의하면서 찍게 되면 훨씬 더 보기 좋은 안정적인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